이제는 투아웃,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아, 선수 내야 되는데. 보러 갔다 한번 뛰어보자, 어떻게 될까. 2판, 4판이다. 2번 타자 정한석. 워낙 빠른 주자들이기 때문에 투아웃입니다. 안타 하나 나와도 글쎄요, 위협적일 텐데요. 아, 왜 안 뛰냐. 이구에 간다, 이구에. 초구에 안 갔어. 파울입니다. 주자는 다시 스타트.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땡큐, 땡큐, 땡큐. 안 풀려, 안 풀려. 아, 아까 계속 뛰라는데 뛰지도 않고. 아, 대표팀 입장에서도 2루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죠? 그러게요. 오늘 현재까지 단 2안타에 그치고 있는 18세 이하 국가대표팀. 판독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생각했다 판독하자고 했는데. 와, 이거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정말 큰 건데요. 네. 이대호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거 같은데? 지금 맞아. 이대호 선배 태아 빨랐어. 빨랐어. 시향이 빨랐어. 빨랐다고? 시향이가? 손 먼저 떠간 것 같은데? 뭔가 아웃 같은데. 토구된 순간은 베이스에 안 닿았거든요. 오! 오! 야, 이거 잠깐 망설일만 했네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판독인데. 이건 뱅뱅 이상의 타이밍, 뺑뺑 타이밍 정도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역대 가장 어려운 판독을 할 것 같아요. 야, 애매한가 보다. 애매하지. 방송에 확실히 아웃 해야지 나가니까. 그러니까. 완전 세븐 아니야. 태그 완전 빨랐어. 그렇지. 태그가 번개 같았어. 과연 어느 시점을 이대호 선수의 태그 그리고 베이스의 터치 어떤 타이밍이 빨랐다고 볼까요? 24분의 1초입니다. 어, 헤드셋을 벗어요. 왔다 왔다 왔다. 됐어. 출발. 나왔다. 과연 원심. 한동이 나옵니다. 1루 세이빙. 여전히 볼카운트는 이대은이 유리합니다.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승부를 하고 있는 이대은. 또 간다, 또 간다! 그 승부, 그 승부. 아, 그 사이에 주자가 2루까지 갔어요. 아, 간다니까. 나이스 런님. 네. 아까 뛰어야지, 아까 뛰는데 다 사는데 그거를. 아, 이렇게 되면 박시현 2루 베이스를 차지합니다. 주자 득점권. 아, 너무 느렸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어디로 던진대야 좀 까노. 이제는 공 하나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피칭을 해야 되는 이대은입니다. 네. 하나 치자. 우와! 나타나! 가자, 가자! 제 베스트가 이제 스플리터 톡! 랩탑에 앉아. 랩탑에 센터앞에 틱! 일단은 2루 주자와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제발, 제발. 낫게, 대현아, 낫게, 낫게, 낫게.
가자, 가자, 수빈. 아, 골 진짜 뒤진다. 그 위기, 에이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실점하지 않는 투수이들. 6회까지 몰터즈를 상대로 18세 이하 국가대표는 득점하지 못합니다. 6회 말로 갑니다.